되니까 찍게만 하고 갈게. 나중에 음성은 따로 넣으면 되니까. 야. 그래서 다 씻고 찍는 거지. 아, 여기 제주도의 응칼치를 예, 잡아서 직접 판매하시는 사장님 가게가 맛집 와보니까 맛집 이상으로 진짜 좋네요. 사장님께서 제주도에 가셔서 정말 칼치를 굉장히 큰 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거를 잡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소감을 한번 여쭤볼까요? 사장님 제주도에 직접 가셔서 칼치를 잡으시는데 그 한번 소감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매우 좋죠. 대단히 아주 기분 짱이에요. 예, 짱. 제일 큰 거를 잡으신 거는 네, 몇... 3.8kg. 아, 예, 대단하네요. 네. 그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예. 사장님은 27년째. 아, 그러세요? 그래서 아. 비행기 타고 공항으로 포항 가려고 지금 미리 식사를 하고. 아, 그러네요. 아, 근데 거기는 일반인들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두었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 물으시면 되겠고, 어우, 저기 계시는 분이 더 칼치잡이의 네. 대장이라고 하시네요. 네, 대장. 예, 그래서 이 가게가 아주 번창해서 아마 6개월쯤 후에는 이 가게를 보기 어려울 것 같으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칼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칼치입니다. 3.8kg. 아, 3.8kg로 하셨나요? 네. 3.8kg? 와, 굉장한 칼치입니다.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여기 와서 이런 칼치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강구에 오시면 강구 다리 건너에 기사식당이 있습니다. 예, 오셔서 예, 한번 이 맛집에 한번 들려서 칼치 맛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칼치 잡이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예, 칼치집 사장님도 너무 인심이 좋으시고 예, 칼치잡이 구경하시면서 행복하세요.